인성이 꼬문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인성이 꼬문은 오늘 이 바이오 블루오션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앞서서도 뭐 좀 살펴봤지만 코스닥 쪽에서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관심이 좀 쏠리고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책이나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힘을 받고 있는데요. 자, 고문님, 이 바이오 블루오션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부는 걸까요? 예, 오늘 2차 전지 오늘도 강하긴 한데 뭔가 분위기는 조금씩 어제부터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재상승을 위한 손바뀜이라면서 에너지를 축적한 이후에 뭐 재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위에서 털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하방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것이 최근에 들어서는 반도체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도 보였고 어제부터는 바이오나하고 제약 쪽으로 좀 많이 좀 매수세가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 봐서는 기존의 그쪽 세력이 좀 옮겨진 것은 같다라는 생각이고 바이오 쪽에서도 특히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섹터가 또 생성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최근에 생성은 된 게 아니고 기존에도 있었는데 최근에 좀 부각된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와 바이오의 합성어인데 마이크로 미생물과 바이오 보통 게놈이라 그러죠. 게놈 그 유전체 정보를 갖고 있는 게놈의 합성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미생물 관련해서 유전적 정보를 통칭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를 용어를 사용하는데 기존에 그 미생물 속에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어서 그것이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불치병 연구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생활에서 보통 나오는 것은 기존의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해서 이제 기존의 건강식품 그다음에 장질환식품 이런 쪽으로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항암제나 뭐 자기 면역 질환 그다음에 노화 방지, 우울증까지 해서 이게 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 연구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서 그 방법 그 활용도에 따라서 상당히 활용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바이오 업계의 그 새로운 블루 오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 바이오의 신성장 동력으로도 표현하는데. 글로벌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글로벌 시장 올해 한 3,500억 정도밖에 불과한데 이것이 향후 5년 후에 한 2조 정도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연평균 성장률 한 30%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거기에 R&D 지원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한 2015년부터 시작해갖고 한 8년 동안 5,055억의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한 1조 이상, 1조 1,500억 정도 지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게 안 되면서 그냥 4,000억 정도로 지원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됐긴 했는데 네. 만약에 이것이 바이오계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면은 차후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겠다라는 쪽이고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 지난 10년간 전 세계 특허 출원 마이크로바이옴의 특허 출원이 1,782건이 나왔다고 조사가 됐는데 거기에 가장 특허를 많이 출원한 건 미국이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특허가 많이 좀 출연돼 있어갖고 그쪽에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래서 기존의 그 건강식품에서 의약품, 화장품까지 하면서 어떤 그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제약바이오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정부에서 뭔가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어쨌든 정부와 엮이면 섹터들이 좀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오늘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고문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오늘 선정한 종목은 비피도예요. 비피도요? 예, 참 생소한 종목 이름인 것 같은데 오래된 회사거든요.
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뜨겁게 오른 것이 고바이오랩, 네. 그다음에 지노맨 컴퍼니, CJ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이 종목들이 뇌질환 관련이나 면역 항암제 관련해 갖고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찾다 보니까 비피도라는 종목이 나왔어요. 이 종목은 2018년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테마로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즉 상장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적지 않은 연령을 가진 회사인데 이것이 주로 프로바이오틱스 함유한 건강 기능식품을 주로 제조를 했는데 직전 5년 전부터 카톨릭 의대하고 서울대하고 공동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이쪽 치료제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성공을 했는데 이게 네. 동물 실험입니다. 동물 세계 최초로 동물 실험의 치료제를 성공을 해서 입증을 했는데 치료 효과가 상당히 우수한 걸로 나타났는데 기존의 그 류마티스 관련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고 다만 진통제 수준의 어떤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만 있는데 네. 치료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동물실험에 성공을 했고 추가 입증을 위해서 지금 FDA 미국 의약식품부에서 임상을 하려고 미팅을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최초로 시작이 된다면 임상이 시작된다면 조만간에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겠다라는 쪽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 이 회사가 기존의 그 면역성 기능성 제품을 수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우디에 네. 최근에 3월에 첫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한 금액은 크지 않아요. 네. 한 20만 불 수준,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억 정도 되려나, 3억이 좀 안 되겠죠? 그런 정도인데, 요게 5년 내에 거의 한 400만 불 이상 얘기를 나오고 있고, 중요한 것은 사우디가 아니라 중동 지역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그렇죠. 쪽에서 의미를 두는 것 같아서 기존의 그 보조식품을 갖고 있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동물 실험에 성공했는데 이게 상당히 최초 세계 최초다라는 데 기대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괜찮거든요. 실적이 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바이오랩의 지노맨 컴퍼니, CJ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회사들이 네. 실적이 다 안 좋아요. 재작년도 안 좋았고 작년에 더 안 좋았는데 유독 이 회사가 재작년에 매출은 크지 않아요. 121억인데 네. 영업이익이 적자 10억을 냈었는데 작년에 흑자 전환해서 13억 흑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딴 거는 적자폭이 상당히 네. 커졌는데 이 회사만 흑자를 냈고 지금 시총이 거의 700억에 불과하거든요. PBR 수준이 1.3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글쎄요. 이 정도라면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의 대주주는 상장사 아미코젠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회사 차트를 보더라도 상당히 움직임 자체가 네. 크지 않고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올라 전고점이 한 12,000원 수준인데 한 13,000원까지 목표를 전고점을 넣어서는 13,000원까지 목표를 네. 보면서 한번 매매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만약에 시세가 붙고 거래량이 붙은다면 크게 문제 없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 가지고 인성이 꼬무는 이 비피도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 높게 목표가를 잡아 주셨는데 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이 소외되어 있다가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인해서 뭔가 또 촉발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이거 보시고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 좀 떠오르셨어요?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테마가 움직였지만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온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그냥 바이오 섹터 전반 쪽에서 골라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중에서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바이오 섹터에서 암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암 학회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 쪽에서 암 관련했을 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미국 진출한 관련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향후 먹거리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 클리어랩을 자회사
회사로 인수를 했는데 클리어랩을 인수를 하게 되면 무엇이 좋냐라고 하면은 FDA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미국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FDA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관련했을 때 FDA 승인을 받았으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네. 클리어랩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인수 절차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미국 진출을 굉장히 빠르게 진출할 수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젠큐릭스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젠큐릭스와 MOU 체결했고요. 거기다 미국 현지의 분자 진단 서비스까지 론칭할 계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너니스라든지 DXOM과 같이 MOU 맺게 되면서 암 관련 진단 콘텐츠라든지 분석 솔루션 같은 것을 낼 계획이다 보니까 네. 관련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루하피가 작년 8월에 경영권 매각 공시를 냈어요. 1월에 인수가 마무리되었는데 네. 주당 평균 인수가가 11,000원입니다. 오늘 20% 가까이 올랐는데 랩지노믹스의 주가는 6,400원이고요. 지금 같은 일단 네. 인수를 하게 됐을 때 11,000원대 인수를 했다면 인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그 이상 가격대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 그러니까 상방이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상승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네. 앞으로의 주가 상승 열려 있다. 충분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목표가 같은 경우는 7,6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